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께서 이미 굉장히 큰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미 기구독자이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뇨병 환자분들이시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당뇨병 같은 거 알아본 적이 없는데, 당뇨병을 혹시 앓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런 가족분들이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혈당 측정할 때 우리 이렇게 손가락 끝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찔러가지고 피 조금 나오게 해서 측정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는 그거, 매일 그거를 해야 된다. 그것도 뭐, 심한 경우에 막 몇 차례씩이나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저는 그거, 피 뽑는 거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도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리고 뭐, 당뇨병 자체가 괴로운데, 그거를 이렇게 피를 뽑아서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면 따끔하고 좀 괴롭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쵸? 진짜.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저는. 예. 뭐, 상상만 해봐도 알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피를 안 뽑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삼성, 뭐, 연구소? 그런 데서 조금, 제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반가운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뭐, 실용화되거나 상용화되기까지. 또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이런 것을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보도는 조선비즈에서 가져왔고요. 윤민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 비침습 혈당 측정법 논문. 그러니까 비침습이니까 이게 그 어떤 침습이라는 건 어떤 기구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다고 하네요. 예. 비침습 혈당 측정법은 당뇨병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동안 실용화가 안 돼서 학계의 30년 난제로 꼽혀왔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개발되면은 굉장히 그 환자들의 복지 향상 이런 거 굉장히 그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29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예,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이라고 하는 그 부속 연구소가 있나 보죠. 미국의 MIT 연구팀이 지난 24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피를 뽑지 않고 레이저로 혈당을 측정하는 비침습 혈당 측정법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레이저로 혈당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레이저. 레이저로 혈당을 측정한다. 여러분, 그 원리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리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온브레인 TV는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심화해서 좀그 탐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연구진은 비침습 혈당 측정에 라만 분광법을 적용했다. 여러분, 라만 분광법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만 분광법은 레이저 빛이 특정 물질에 조사돼, 그러니까 이렇게 쏘여졌을 때, 조사되어서 산란될 때, 이렇게 산란이라는 건 튕겨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 분자의 고유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파장을 이용해서 그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분자가 예를 들어서 당 분자다. 그러면 그당 분자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뭐, 단위 면적당 그당 분자가 얼만큼 있으면은, 이제 그, 뭐, 얼만큼 그, 혈당이 높은지 이런 걸 이제 식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술이겠죠? 자세한 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 조금 이따 한번 라만 분광법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 라만 분광법은 다른 비침습 방식보다 특정 물질을 구분하는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접촉 사축 라만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만 그 분광법이라고 하는 기초 개념이 있으면 그것을 또 응용을 했겠죠. 그래서 비접촉 사축이라고 하면 비스듬한 축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도 전문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비스듬히 기울어진 빛을 피부 아래층에 도달하게 해서 몸속의 혈당의 라만 스펙트럼을 얻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빛이 어쨌거나 피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혈관에까지 도달을 해서 반사되거나 하는 그런 정보를 얻어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기술인가 보죠. 여러분, 지금 저야 뭐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냥 이 연구 결과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런 어떤 개별적인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그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겠죠. 시행착오의 산물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그 특허를 얻어내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비침습 신호 측정의 정확도 지표인 상관 계수를 업계 최고 수준인 0.95로 끌어올렸다. 1이 만점이겠죠. 1. 그렇죠? 0.95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성현 삼성전자 종합원 기술원 마스터는 이번 연구는 기존 틀을 깨고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의 명확한 실험적 증거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 예.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비침습 혈당 센서 이제는 필요한 거는 이 기술을 응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렇죠?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라면 이뭐 레이저 라만 분광법의 장치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장비가 비싸면은 여러분 그러면 저거잖아요. 굉장히 일부 사람들밖에 또 쓰지 못하게 되면 아, 그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만 분광법이 과연 뭔가를 찾아보던 가운데 나노종합기술원의 블로그에서 좀 약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이과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초 개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면 분광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뭐 적외선 분광법도 있고, 여기 보면 X선 뭐 분광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만 분광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파장을 변화시키는 산란 현상을 라만 산란 혹은 라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1928년 라만과 크리슈나 이거 둘다 독일계 아 독일이래 인도계 사람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아, 인도계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용에게 파란색 빛을 쪼여줬을 때, 여러분, 파란색 빛은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짧죠. 그래, 에너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 빛깔을 띠는 빛이 산란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라만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빛이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빛의 일부는 진행 방향에서 이탈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행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뉴턴이 옛날에 뉴턴이란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빛을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빛이 여러 그 파장으로 쪼개지고 그래서 색깔들 무지개색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했었죠. 그것도 일종의 분광이라고 할수 있죠. 그 빛을 나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절한 매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 유리 같은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쪼개졌는데 이게 포톤이 광자죠, 광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세 갈래로 뭐 쪼개지는데, 네, 보면 H는 뭐죠? 플랑크 상수 뭐 이런 걸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렇게 하는데 스토크스 라만과 안티 스토크스 라만 이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그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거를 이제 레이라고 읽나요? 스캐터링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봅시다. 산란된 빛이 원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요거죠. 요거. 그냥 가는 거. 이렇게. 레일레이 스캐터링이라고 하고. 이제 이쪽으로 위로 가면, 원래 에너지보다 큰 거. 이게 안티 스토크스라고 하고, 이건 웰런지에서 작은 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분광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 적외선 분광법에서 마찬가지로 라만 산란 과정도 분자의 진동 전위의 변화를 일으킨다. 오, 분자가 진동을 하는 것에 전위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하지만 적외선 분광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분자들의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 오, 적외선 분광법은요 직접적이다. 하지만 라만 분광법으로는 빛이
레일레이 산란과 비,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 산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감소 또는 증가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차이를 라만 시프트, 라만 추위라는 뜻이겠죠. 시프트로 표시하는데 이 라만 시프트가 분자의 진동 주파수로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떤 그 스토크스나 안티스토크스 그 어떤 그런 산란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거나 작은 것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그 간접적으로 추측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엄청 어렵네요. 야, 진짜 이 문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실온에서는 바닥 상태에 있는 분자수가 진동역이의 상태에 있는 분자수보다 들떴다는 거죠, 진동. 들뜬 상태에 있는 분자수보다 많기 때문에 스토크스 효과가 안티스토크스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통 실온에서는 낮은 에너지로 가는 효과가 큰 에너지로 가는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죠? 스펙트럼에서는 더큰 강도를 보인다. 따라서 라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지금 이 실온 상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만 분광법에서는 스토크스 산란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것을 요것과 중간 요것과 비교해서 하는데, 실온에서는 대부분 이 아래쪽과 요거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특정 어떤 물질의 어떤 진동수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야. 참, 이거 참, 천재들이에요. 그죠? 과학자들은 그 보면. 적외선 분광법의 경우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는 모드에서만 흡수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적외선 분광법 같은 거볼거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아, 이런 건 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읽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예.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라만 분광법이랑 적외선 분광법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라만 분광법에서는 뭐 이런 것과 완전 대칭 분자의 진동 모드가 명확히 관찰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질의 분자 구조나 광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라만 분광법이 어쨌든 사용되고 있다. 두 종류 중에 사용되고 있는데 적외선 분광법으로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라만 분광법으로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분자들이 있다. 이런 분자들이 있으면 거기다 빛을 쏘여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 특정해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라만 분광법을 통해서 이렇게 피를 채취하지 않고도 이렇게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 지금 원리는 지금 거의 확보를 했으니까, 기술적 측면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소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잘 개발이 돼가지고, 많은 그, 당뇨병 환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 동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